You're a very difficult person to contact, Spider-Man. 파프롬홈은 MCU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인과 동시에 세계가 이 난리가 나기 전 마지막 마블 영화이기도 합니다. 고로 현재 마블이 컴백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프롬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당시 놓쳤던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프롬홈은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이 한 멕시코 마을을 탐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화 끝에 밝혀지지만 사실 이들은 진짜 퓨리와 마리아가 아닌 스크럴이 변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You gotta tell me. It was fine. 사실 이러한 점은 이때의 대화 장면에서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Nick, this was a tragedy, but it's not why we're here. 보시다시피 마리아는 퓨리를 닉이라 불렀는데요. 캡틴 마블에서 퓨리는 이러한 말을 했었죠. Everybody calls me Fury. Not Nicholas, not Joseph, not Nick. 즉, 마블은 은근슬쩍 관객에게 이들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힌트를 준 것이랍니다. Just Fury. 해당 장소에서 미스테리오를 만나고 영화의 시점은 피터의 학교로 넘어가는데요. It's time to move on to a new phase of our lives. 이때 베티가 새로운 페이지를 언급한 이유는 파프롬홈이 MCU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이기에 앞으로 이어질 페이지 4를 예고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어설픈 교내 방송임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 위쪽에 마이크가 노출되는 실수를 집어넣기도 했답니다. 그날 저녁, 피터는 스파이더맨으로서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여기서 해피를 만나는데요. 이때 해피 뒤에 레슬링 포스터를 보시면 크러셔 호건, 그리고 본소우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크러셔 호건은 원작에서 피터가 맞붙었던 레슬러이며 본소우는 토비 맥과이어 버전 스파이더맨에 등장했던 레슬러랍니다. 해피와의 만남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던 피터는 수많은 기자들과 팬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팬은 홈커밍에 등장했던 피터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진을 가져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서둘러 짐을 싸고 유럽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때 그의 가방엔 BFB라는 이니셜이 적혀있었는데요. BFB는 벤자민 프랭클린 파커의 이니셜로, 즉 해당 가방은 과거 피터의 정신적 지주였던 벤 파커의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방을 다 싼 피터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고 기내의 영화 목록을 살펴보는데요. 거기엔 타노스의 스냅을 의미하는 더 스냅이라는 영화부터 로키에게 세뇌당해 정신이 나갔었던 에릭 셀빅이 연구한 노바라는 작품까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의 노바는 당연히 가오겔에 등장했던 노바 군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마블이 수년 동안 데뷔시키려 노력 중인 노바라는 히어로 역시 존재하기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넣어둔 것일 수도 있답니다. 또한 강철의 심장이라는 영화 역시 존재했는데요. 단순히 보면 토니를 기리기 위한 영화로만 보일 수 있으나 이 역시 노바랑 마찬가지로 아이언하트라는 2대 아이언맨 리리 윌리엄스에 관한 힌트일 수도 있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베네치아에 도착한 이들은 즐겁게 관광을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 해링턴 선생님은 혼자 찍은 셀카를 확인하다 그만 사진기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기가 떨어지면서 찍힌 사진들은 영화 마지막 크레딧씬에 등장한답니다. 또한 사실 미스테리오 쿠엔틴 백은 이때부터 피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피터 뒤를 보시면 쿠엔틴이 몰래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크루 일원인 구터맨 역시 뒷배경에서 몰래 피터를 따라다니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관광도 잠시, 베네치아는 쿠엔틴의 가짜 괴물에 의해 난장판이 됩니다. 이어서 미스테리오도 등장하고 그가 물괴물과 맞서 싸우는 사이 피터는 쓰러지는 종탑을 붙잡곤 버티는데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그가 지키려 하는 건물이 고아원인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미스테리오가 물괴물을 물리치자 이후 모두가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Aliens, it has to be. BuzzFeed says there's a sailor named Morris Bench who was exposed to an experimental underwater generator and got hydro power. Spider-Man could take him. 모리스 벤치는 원작에서 신체를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이드로맨의 본명이며, 여기서 스파이더맨을 향한 팬심을 내비친 플래쉬는 실제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넘버원 스파이더맨 팬이랍니다. What is it with you and Spider-Man? He's just awesome, okay? He protects the neighborhood and, you know, he's inspiring. He inspires me to be a better man. What's up, dickwad? 이후 피터는 닉 퓨리의 소환을 바꾼 미스테리오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We could use someone like you on my world. Thanks. I'm sorry, your world? Mr. Bent is from Earth. Just not yours. 퓨리가 너희 지구라고 말한 이유는 이때 퓨리는 사실 스크럴이기에 지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와중 피터는 처음으로 EDC를 착용해봅니다. 하지만 실수로 드론을 발동시켜 난리가 나는데요. 결국 피터는 직접 나서서 드론을 격추시킵니다.
빠르게 지나가 알아채기 힘들지만 이때 피터는 홈커밍 때 배운 거미줄 수류탄 변형 버전을 사용한답니다. 그날 밤 피터는 다시 한번 미스터리 워와 힘을 합쳐 파이어 엘레멘탈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쿠엔틴이 지속적으로 피터에게 멀리 떨어지라 말한 이유는 가까이 가면 괴물이 가짜인 것을 들킬까봐 염려해서이며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론 하나가 피터에 의해 격추되고 만답니다. 파이어 엘레멘탈을 처리한 후 쿠엔틴과 피터는 술집으로 향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과거엔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현재는 쿠엔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윌리엄이 앉아있답니다. 즉 마블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어찌됐든 결국 쿠엔틴에게 속아 피터는 그에게 EDC를 넘겨주고 이후 MJ를 통해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Wait a minute, does that mean that the elementals are fake? I am Spider-Man. And I really messed up. 이렇게 자신이 스파이더맨인 것도 밝혔겠다 그녀 앞에서 서둘러 출동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네드를 당황시키는데요. 해당 장면은 홈커밍 때 네드가 놀라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랍니다. 준비를 완료한 피터는 닉과 함께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스트리오의 트릭이었고 여기서 피터는 거울에 빨려 들어갈 뻔하며 자기 자신에게 뒤덮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두 장면은 매트릭스를 오마주한 것이랍니다. 또한 영사기를 통해 영상을 수화 만드는 쿠엔틴의 환상이 이렇게 실감나는 이유는 11호에서 토니가 직접 설명했었는데요. An extremely costly method of hijacking the hippocampus. 직접 뇌의 측두엽 해마에 침투해 만들어내는 환상이기에 피터를 포함한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결국 피터는 기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해피에 의해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The one thing that he did that he didn't second guess was picking you. 이후 슈트를 직접 만들고 런던으로 향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이들의 런던 싸움은 미리 예고되기도 했었는데요. 피터와 쿠엔틴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은 지구 833에서 왔다 말했으며 This is Earth, Dimension 616. I'm from Earth 833. 원작에서 지구 833은 영국 버전 스파이더맨이 탄생하는 지구랍니다. 런던에 도착한 피터는 우선 쿠엔틴의 영사기들을 박살내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피터가 사용한 전기 거미줄 역시 홈커밍 때 익힌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거미줄을 난사하다 보니 금방 바닥나 버리고 말죠. Great. No webs. 사실 토니가 만들어준 슈트에는 옆구리에 여분의 거미줄을 달고 다닐 수 있었기에 거미줄이 떨어질 일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피터의 경우 이번이 직접 만든 첫 슈트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활용한 피터는 이번엔 직감을 이용해 쿠엔틴에게 접근합니다. Stark was right. You do deserve that. 이때 쿠엔틴이 피터에게 EDC를 다시 건네는 장면에서 그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방어쇠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손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진짜 총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You can't trick me anymore. 그리고 이렇게 피터는 가짜 히어로 미스테리오를 제압하게 되고 MJ까지 쟁취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답니다. 인 줄 알았으나 쿠엔틴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고 마는데요.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What the? 여기서 피터의 대사는 홈커밍의 엔딩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랍니다. What the? 네, 오늘은 이렇게 파포르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당시 놓쳤던 디테일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디테일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